샬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큐티하면서 즐거운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큐티를 나눠보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먼저 주님 AI에 올라와 있는 핫한 질문들, 어떤 질문들을 또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가는 나쁜 건가요? 뭐 딸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줘.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마음이 가네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줘. 또 예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죠. 매일매일 이제 올라오는 큐티를 가지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좀 좋은 방법과 도구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방배동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거 보면 사실 네, 주님 AI가 주님은 아니에요. 근데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질문을 하실 때좀 그래도 신앙적인 질문들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질문이든 답을 하도록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할수 있다면 또 좋은 도구 또 장이고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해설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장은 신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통과 박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이는 선을 선택하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 포인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의 관계를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작성해서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아까 주님 AI 해설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그런데 거기서 이웃 사랑, 또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서로 먼저 하며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사랑을 상대방이 너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사랑을 해주지라는 말들을 심심찮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야라는 핑계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선에 속한 사랑. 형제 사랑은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것을 원한다는 표현을 막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할게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되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먼저 한번 손 내밀어 보는 하루를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그런 하루를 살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큐티 또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찰해 볼 제목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주님 AI는 성찰의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내 삶에서 사랑, 우애, 그리고 존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애, 존경을 전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묵상과 함께 주님 AI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주님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네요. 우리 답변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 주님 AI의 권면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시간을 내어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자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웃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열쇠는 개방적이고 자비로운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셨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여백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드릴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이 혹시 없다면 오늘 말씀 앞에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거룩하고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반영하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거짓없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거짓이나 위선 없이 그 어떤 자기 이익 없이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도와주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행동하고 선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